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취업 시장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. 기업들이 채용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중단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지지는 않을까 좌불안석입니다. 이은영 기자입니다. 취업 시장의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. 삼성, LG, 현대를 비롯한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확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. 코레일이 올 상반기 신입사원 필기 시험을 한 달가량 늦췄고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신입행원 필기 시험을 연기했으며 한진과 아시아나항공도 상반기 채용 면접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한 상태입니다.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을 뚫어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문이 더 좁아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동안 준비해왔던 입장으로서는 혹시나 시간이 더 길어지면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하는데 그것에서 불안감도 있고 혹시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취업 시기가 좀 늦춰지면 취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곳 중 한 곳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3.5%가 코로나19로 채용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채용 일정 자체를 연기한다는 답변이 64%, 채용 규모 최소화가 18%, 상반기 채용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응답도 12%를 차지했습니다.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치러야 하는 필기 시험과 면접은 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대기업에 이어 중소 중견기업의 채용 일정에도 연쇄 파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내 대학들도 취업 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공기관과 기업들이 채용의 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. 또 취업 지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 취업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.